LAC가 도심 환경미화 상태를 한눈에 평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까지 세분화해 환경미화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시스템 명칭은 클린스탯. LAPD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범죄지도 분석 시스템 컴스탯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LA시와 시 관할 88개 위성도시의 지도가 뜨고 확대하면 골목골목마다 빨간색과 노란색, 초록색으로 환경미화 상태가 표시됩니다. 클린스탯에 표시되는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됩니다. 도로를 촬영할 수 있는 대시캠 차량이 시내 곳곳을 돌고 주민들의 제보 신고도 받습니다. 시 당국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ut we also need to hold those people accountable who continue to come into our city and dump and dump and dump. And we're saying enough is enough. We will hold those people accountable. 클린스탯은 LA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심 환경미화 프로젝트 클린 스트리트 LA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시 위생국 산하 직원들이 4만 개의 도로와 골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자료를 만들었고 가세티 시장도 취임 이후 자신의 8번째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And today we become the first city in this nation to not estimate, not to average, but to have sanitation workers who went out with technology to compile this data to rate every block of every street in every neighborhood in this nation. LA시는 가세티 시장 취임 이후 관광 증대와 경제 회생의 일환으로 깨끗한 LA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 안에 시내에 5천 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공공사업국에 불법 쓰레기 투척 단속반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도심 환경 미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